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심을 다 믿으시죠? 네,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 각색 질병 또는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 하실 때에 그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가지고 들어온 저주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질병 중에서 무당한테 점하러 가면 무당이 이것은 신병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신병이라는 것은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주고 이 때로는 막 귀신들이 보이고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병명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이것을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에 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신병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신병이 있는 사람은 무당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신대림 꽃을 받아야 됩니다. 왜? 신이 지금 귀신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당신을 사행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신대림 꽃을 받으십시오. 그럼 보통 기본 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신내림 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인건비 뭐 여러 가지 경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신내림 꽃을 하면은 보통 한 4시간에서 8시간 많으면 3일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느 순간에 그 신내림을 받으려고 엎어져 있는 그 여인이나 또는 남자에게 임하는데 이때에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면 그 몸에 있는 신병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신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무당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무당을 전수받아서 가보로 계속 전수받아서 되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은 신내림을 받지 않고 그냥 무당이 된 거예요.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박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통틀어서 다 무당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신내림 꽃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대물림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고 평상시 때는 평상시대로 생활하다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큰 행사나 이런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가서 무당짓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당은 아까 말했던 신내림 꽃을 받는 무당이 있는데 자기에게 신기가 있는 사람을 무당이 전보러 가면 알아요. 그래서 신내림 꽃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신내림 꽃을 받게 되면은 신이 그 안에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내림 꽃을 받은 무당은 전통으로 아버지로부터 해서 계속 이어받는 그런 무당이 아니라 이제 이건 진짜 무당이잖아요. 이 무당은 매일 굳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 색깔로 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아침에 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귀신을 하루 종일 모시는 귀신을 완전히 모시고 귀신과 함께 살면서 시간이 되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시간이 되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신병이 있는 사람들의 신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이 무속신앙, 다시 말해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계속 민족 가운데에 이것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문화라, 그래서 문화재 또는 문화, 이걸 가지고 있는 장인들을 무형문화재, 또 여러 가지를 유형문화재, 그래서 문화재로 국가에서 생활비를 대면서 보호하고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갑자기 특송한다고 나와서 부채를 들고 나와가지고 부채춤을 다섯 명이 부채춤을 추더라고요. 이 부채춤은 무당이 구슬할 때에 부채가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고 무당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여러 방울이나 여러 도구들은 전부 수술을 다는데 알록달록한 수술을 달아서 무당이 이걸 사용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불구용품에 가면 있지만은 지금은 주로 애들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방울도 사고 이렇게 뭐 수술도 사고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채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부채춤이 어디서 나왔느냐? 무당이 구슬할 때에 부채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구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문화라 그래서 문화 중에서도 문자로 말하면 창작 문화라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전통 춤을 현대의 예술로 창작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부채춤을 적극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이것이 교회가 문화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이 귀신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녹음기에다가 찬송가 틀어놓고 부채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그런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성시를 잘 알고 있지만은 안성시에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바우덕이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바우덕이 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우덕이라는 그 거기는 뭐냐면 이건 저 절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청룡사의 절과 안성시하고 이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청룡사 절에서 해오는 이 무당 굿 제사 제도를 안성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현대 예술로 창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보통 한 4번 정도 농사를 짓는 시절이기 때문에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전부 행사를 했어요. 또 오촌 같은 경우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전부 다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했어요. 저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120명이 들어온 곳에서 군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한 달 정도는 그 바닷가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한 달 계속 아침부터 24시간 구슬 하는 거예요. 계속 악기를 사용하면서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 굿이 뭐냐면은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에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은 뭐 사단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개 군종이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제재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3번, 4번 보통 이런 마을마다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용품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잖아요. 그걸 우리가 당집이라고 그래요. 당집. 당집은 마을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또는 신에게 신을 섬기고 신을 모시고 신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당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당집이라고 그러면 작은 신을 모시는 집이라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래서 마을마다 당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제가 섬에 가서 당집이 하나 있길래 부흥회를 한 4일 5일인가요? 가서 그 섬에 가서 당집이 있길래 저 당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냐 무당도 있으니까 좀 교회 위에 무당도 사니까. 그래서 그 당집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당집에 제가 인도자에게 인도하라 해서 당집을 제가 산 위에 있는 것을 섬이니까 올라갔어요. 당집에 갔더니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집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제 몸이요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뭐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 몸 안에 들어와서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집회할 때까지요 제가 막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고 아파서 누웠는데 도저히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이 뭐 섬인데 무슨 약이 있겠어요. 뭐 병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 알죠. 지금 제가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성도들하고 같이 좀 기도 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귀신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당은 저 한 네 칸 정도 위에 있는 집이 무당인데 무당은 좋아서 웃고 있겠죠.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무당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불과 뭐 5분 10분밖에 안 남았어. 예배 지금 찬송 준비하고 있는데 사택이 바로 예배당 옆이니까. 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들아 내 몸에서 떠나가고 내 머리에서 끊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아 전부 소멸될지어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아픈 몸이요 순간적으로 깨끗해지는데 꼭 여러분 비 온 다음에요 맑게 했었는데 아침에 나가니까 그냥 화창한 날씨 있잖아요. 하기야 뭐 캐나다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스위스도 날마다 그럽니다. 미국도 일부 지역은요 날마다 화창하고 쾌창해요. 예. 뉴질랜드도 그러죠 집사님. 아침에 나가면 그냥 쾌창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은 어쩌다 그러니까 와 날씨가 그런데 날마다 그러면 그런 말도 안 해. 그런데 아주 그냥 금방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섬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몇 분 전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당한테 전도하러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온 누군데? 다음 주일부터 내가 부흥회가 아직 덜 끝났는데 부흥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네네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당은 말만 하면 네네는 잘합니다. 왜? 빨리빨리 네네 해서 가시라 이거지. 덤비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당이 모시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뭐 옥황상제, 칠성신, 도깨비, 산신령, 또 부처, 미륵,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섬기는 마리아 신도 섬겨요. 마리아. 또 모든 기독교가 섬기는 예수 신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우리 같은 예수님은 아닌데 그 예수로 빙자해서 온 귀신을 섬기는 거죠. 예수 신도 섬기고 또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인 잔다르크라고 있는데 이 잔다르크를 또 신으로 모신 잔다르크 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신과 자연신을 섬기죠. 많은 신들을 무당들은 섬깁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이런 신들이 어떤 신이냐 이런 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이에요. 이 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액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한테 질병을 주는 거예요. 신병이에요. 이렇게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그러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괴로워. 귀신을 막 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헛소리를 해. 하는 일만 안 되고 문제가 돼. 그러니까 옆에서 야 가서 신내림을 받은 신접한 무당한테 가서 한번 알아나 보자. 왜 그런지 하고 가면은 신접한 무당이 딱 보면은 알겠지요. 신기가 있는 사람은 딱 알아요. 신병이 있는 사람도 압니다. 신병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고치고 쫓아내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을 속이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 무당은 뭐냐면 이거 신병이 아닌데도 그냥 저 약국에 가서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을 병도 이거 신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슬하라고 그래가지고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뜯어내는 그런 불량한 무당들이 부지기수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병이 든 사람이 있고 진짜 귀신에 의해서 문제가 충만한 사람이 오면은 바로 무당이 알지요. 그러면 그때 무당이 당신이 신내림 꽃을 받으면 이거 다 해결된다. 지금 3대 할머니 누가 노하셨다. 구슬해야 된다. 지금 당신 아버지가 지금 노하셨어. 그러니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야 돼. 근데 아버지의 영혼이 아니고 아버지로 위장한 지금 귀신이죠. 귀신. 아버지 영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아버지 영이 세상 살면서도 나를 안 괴롭히는데 어떻게 죽어가지고 영으로 괴롭힐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영은 몸에서 떠나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찾아봐야 아버지 어머니의 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 영이 사용했던 흙, 흙덩어리가 거기 묻혀 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 신병이 있거나 어떤 신기가 있거나 어떤 신의 어떤 저주가 있을 때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보거나 만났을 때는 아, 무당한테 가서 점이나 한번 받아보자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당에 가자. 예배당에 가자.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어떤 귀신도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간다는 것은 너무 놀래고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흩어지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 마귀는 귀신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곱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 신을 받은 무당들은요 무당들 사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 요 신기가 있네 그러면 이제 받으라고 그럽니다. 안 받으면 계속 이 귀신들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뭐 살아날 수가 없지요. 힘들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봐서 이 사람은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건 어디 갈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요. 뭐 할 사람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사람이죠. 그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버릴 사람이죠. 그 안에 있는 신기를 완전히 끊어서 영기, 신기에 반대는 영기, 영기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가문 대대로 전통으로 물려받아서 되는 무당이 있고 신내림 꽃을 받아서 되는 무당이 있는데 때로는 신내림 꽃을 안 받더라도 깊은 산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신이 스스로 임하는 신내린 것을 안 받고 신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집에다 붙여놨잖아요. 계룡산에서 뭐 몇 년 해가지고 신을 받은 뭐 무슨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뭐 도룡산에서 몇 년 해가지고 뭐 신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진짜 귀신들이에요. 귀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당도 여러분 잘 찾아가 아무 데나 가지 마. 네? 가짜 무당 말 가서 속지 말고. 진짜 무당도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다 속여서 구슬하게 만들고 돈을 다 가져가는데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무당의 세계는 악한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거룩한 영의 세계예요. 무당은 우리 것을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이에요. 또 이쪽이 약간 아멘이 작아요. 항상 보면 무당은 우리 것을 뺏어가려는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무당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줘서 신병이 들게 하고 신기가 있게 해서 아예 신의 도구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신 내린 것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무당은 사람한테 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막 헛소리하게 하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고 헛것이 보이고 말이죠. 밤에 잠만 자면은 막 자면서 으악 그러고 말이죠. 갑자기 옆 사람 붙들고 살려줘 살려줘 그리고 난리를 계속 치는 거죠. 왜? 영적으로 지금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평안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마음이요 평안해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제사와 무당이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굿. 굿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은 굿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굿. 굿하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다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한 은혜도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도 신을 성령을 받아서 되는 목사가 있고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목사야.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아버지가 권사님이요. 온 집안이 다 교회 다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받았네. 이어받았어. 무당하고 똑같아. 이어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어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세습, 세습. 맞아, 맞아. 아,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무당도 세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세습 목사가 있고 신내림 목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교회를 다 알아.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다 알아. 강론을 왜 못 하겠어요? 다 강론할 줄 알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신학교까지 가서 배워왔네. 그것도 신학교 끝나고 또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배워가지고 성경을 잘 알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겠죠? 어때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겠죠? 그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하고 신내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까 뭐라 했죠? 이렇게 내려 세습 그 어려운 말인데 그거요. 세습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세습으로 내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사탕을 얻어먹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간 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송가도 배우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한 경험이 없는데도
임한 줄로 알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착각해 가지고 천국 간 줄로 알고 평생 그러다가 교회 평생 다니다가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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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물 세례.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 자, 세례는 두 가지. 물 세례, 성령 세례인데 이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다 물 세례 받으셨죠? 다음 주에 성례 주일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물 왜 물 세례를 주냐면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본인한테 물어봐. 이것을 문답이라고 그래요. 문답, 세례 문답.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느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물어보면 대답한 대로 목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답을 해가지고 듣고 아, 당신은 구원을 받았군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성령 세례 받았으니 물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물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물 세례 받은 예수님이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가 아니시죠. 성령 자체시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로 봤을 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나는 그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제 깜짝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먼저 싹 씻어버려. 네. 아주 손도 빠지겠네. 빠지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김아무개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불을 밝은 빛을 확 비춰요. 그러니까 이런데 뭐 때묻은 거 뭐 더러운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성령님이 씻어. 씻어. 다 깨끗이 씻어.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졌어. 그리고는 성령님이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성령님이 패스포드를 하나 줍니다. 천국 시민. 그 시민권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마지막에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보장. 보장을 딱 주셔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 해주셨죠? 이때에 성령님이 밖에서 안으로 오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시는 것은 성령세례. 그래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받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기본 세례. 이건 가족 기본이잖아요. 이건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다. 한 번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한 번이에요. 지난주에 구원받았는데 또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너 구원받았잖아. 아이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또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태어났지. 몇 년 몇 년에 태어났지. 맞아. 엄마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왜? 엄마하고 나하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다시 한번 또 오늘 태어나고 싶어. 한번 태어나면 그만이지요.
한번 태어나면 죽자 사자 그 엄마의 그 딸이요. 무당도 신내린 것을 이 무당이 이 사람한테 신내린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내린 것을 한 무당이 신엄마가 되고 이 신내린 것을 받은 이 여자는 신딸이 되는 거예요. 박수무당한테 받으면 신아버지, 신아들. 아셨죠? 또는 여자 무당한테 남자가 박수 받아서 박수가 되면 신어머니, 신아들. 이렇게 해서 어머니로 모시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신어머니 많이 들어봤죠? 신어머니, 신딸. 네. 무당은 딱 이렇게 질서가 딱 있어요. 이렇게 영적 질서가, 귀신들은 질서가 딱 있어요. 그래서 강한 귀신, 약한 귀신, 그 밑에 귀신, 받은 귀신들 밑에는 죽어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네가 목사냐 막 이런 사람도 있지요.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예요 교회는. 네? 귀신만 또 못해. 무당의 세계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요. 위에 무당, 아래 무당, 중간 무당, 맨 밑에 무당, 아버지 무당, 아들 무당 다 이 질서가 철저해가지고요 절대로 순종합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시중까지 시키는 대로 따요. 너는 두 시간 춤춰라 하면 두 시간 동안 방울 들고 달랑달랑달랑달랑. 그래서 보통 한 네 시간 정도 구술을 하잖아요. 완전히 기력이 다 빠지기 때문에 굿 하는데 돈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굿하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기도할 때 편하게 하겠어요 힘들게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 송구 영신협회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한 번 받고 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는데 저는요 송구 영신협회 기도하고 나면요 아주 기도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점점 멀리 가네. 그래서 저는 허리를 또 숙여야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좀 앞으로 바짝 좀 붙어요. 아주 누구 고생시키려고 마음먹고 그러죠. 어느 사람은 그럽더라. 목사님만 보면 무섭다고. 괜찮아. 무서워도 어때. 괜찮아요. 다 회개하고 해결하면 되지. 아멘이죠. 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오시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이걸 기본 세례라고 그러는데 요 기본 세례의 성령이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번 받았는데 또 받으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것은 다 합시다. 성령의 생활 충만, 능력 충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매일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져. 행동이 침착해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 주님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일반 영화 보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 영화 보면 아주 늘어터지고 부러터졌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주 종교 영화 보면 미쳐갔어. 너무 부러터져가지고. 그게 왜 그러느냐?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져.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나를 계속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생활 충만. 두 번째 충만은 성령이 내게 오실 때에 이제는 생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 충만인데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는 능력을 내게 주셔요. 일할 도구를 주셔요. 이게 뭐냐?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오면은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봐요. 손 다 들어요. 신유의 은사가 자 기도하다가 손 올리고 기도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오면 이 손이 따라 삽시다.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두 번째 떨린다. 떨린다. 세 번째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간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불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지요? 뜨거운데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좋아.
불이 들어오니까 손이 가만히 있어요. 떨어야 돼. 떨어. 자동으로 떨어. 왜? 불이 들어오니까. 힘이 있으니까 손이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힘이 있으니까 강하게 손이 움직이네. 강하게. 손이 막 이게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막 딱딱딱딱딱딱딱 막 이러면서. 그 옆에 제가 안수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막 제 뺨을 때린 사람도 있고요. 자기 쨔아 하면서 막 저를 막 이러는. 아, 손 내리세요. 손 내려. 자, 신유 은사 손 내려요. 계속 신유 은사 받고 싶어 가지고. 자, 신유 은사 오면은 오른손 왼손에 뜨거운 불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옴을 본인이 알고 힘이 생기고 손이 뜹니다. 아멘이지요. 아무리 오래 손 들고 기도해도 손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아, 아무리 오래 여러분 손 들어 그러면 옛날 학교 다닐 때 벌 받아왔지요. 5분도 안 돼서 선생님이 저쪽만 보면은 또 자기 벌 나가면은 많이 해봤지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네? 많이 얻어맞아 봤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서 손이 올라가면요.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제 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유 은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방언의 은사가 와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 세례가 올 때에 방언의 은사가 오는데 방언의 은사는 이 사람은 기도할 사명이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가 방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고 싶어.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주는데 방언의 은사는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는데 이 머리 위에서 또는 손에서부터 불이 돌아가지고 어디로 불이 오냐면은 자기 입으로 이 불기운이 확 모여요. 이게 입으로 불기운이 모이면서 이 혀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힘은 들어갔는데 힘 들어가서 꽉 멈추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제어가 안 돼. 혀뿌리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혀가 막 놀아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자기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약하게 오는 사람은 강하게 온 사람은 뭐 랄랄라 이런데 약하게 온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약하게. 그런 사람들은 의심 반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본인이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지금 의심 반 그래가지고 랄랄랄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은사가 와요. 그러면 혀가 갑자기 탁 돌아가는데 이 혀는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다 말을 해야 되겠죠. 천국에 가서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뭐겠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아니면 제3언어로? 방언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전부 그때는 방언으로 말해. 이 땅에서 안 받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전부 방언으로 말하는데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똑같아. 통해요. 그래서 방언은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방언을 받으면 그 방언도 그대로 통역이 되고 똑같은 언어고 미국과도 똑같고 한국과도 똑같고 영국과도 똑같고 아프리카도 어느 나라 말인지 전부 하나님의 방언은 똑같이 통변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회해놓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방언 은사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손과 머리에서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혀 쪽으로 모아지고 혀 쪽에서 모아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 지가 마음대로 막 혀가 움직이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래서 오는데 성격대로 온다. 시작. 목사님은 이렇게 와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와요. 그런데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은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높고 여자 씨는 랄랄랄랄랄 이렇게 와요. 그런데 아주 차분하고 성격이 좀 급한 남자는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합니다. 성격대로 방언을 해요. 성격대로. 그래서 방언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제가 다 알죠. 아시겠죠? 다 알아요. 왜? 성격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성품대로 은혜를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영혼이 온다. 그 다음에 자 신유은사 했지요? 방언현사 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의 은사를 주셔요. 전도의 은사. 이 전도의 은사는요. 손도 머리도 아니고 이 마음이 여기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전도의 은사 그러니까 뭐 우리 다 받았지 않느냐. 그 일반 은사 말고 지금 성령의 특별 성령의 그 능력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를 받으면요.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 나가는 거예요. 막. 이 은사를 받으면 여기 한국에서 의사하다가 의사 놔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전도한다고 저 아프리카로 가버려요. 누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런데 전도의 은사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으면. 할렐루야. 또 예언, 신유, 즉시, 즉사, 주관 은사들이 수도 없이 많죠. 네.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가짜가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면 이게 귀신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왜 가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엑소더스 구원해 내리라. 모세만 알았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언의 은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훈련이 잘 맞춰지고 최고의 예언의 은사는 위험하면서도 최고 중요한 은사인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성령은 능력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기본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라는 이 성령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언, 애언, 신유, 뭐 축시, 축사, 다 뭐 전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천장에서 불이 이렇게 큰 불이 이렇게 쓱 내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말이죠. 각 사람 머리가 다 있잖아요. 머리로 불이 크게 내려와가지고 쭉 이렇게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사람마다 불이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의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는데 그 머리로부터 심령의 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번뜩하고 번개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각가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신유가 나와, 예언이 나와, 환상이 나와, 막 꿈이 나와, 막 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랬잖아요. 놀래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신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축시 축사 막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떠드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왔을 거 아니에요. 유월절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와서 보니까 막 불이 그때도 계속 내려와 가지고 각 사람 머리로 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 세례. 어떻게
성령의 능력 세례 받을 욕심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네. 근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왜? 지금 이 바닥이랑 이 공사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만 이 땅에 눕고 막 그런 옷 다 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만 더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기본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아 하고 아시잖아요. 그 제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요 좀 오늘 다 샤워하고 오셨죠? 네, 가서 냄새 맡아볼 거예요. 샤워했는가 안 했는가 머리 다. 네.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오고. 그 이런 데도 예쁘게 뭐 붙이도 붙이고도 와요. 목걸이도 하고 말이죠. 아이 그 폐물 나왔다 언제 쓰려고 그래요? 다 붙이고 예배당 올 때 붙이고 오라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붙이고 옵니다. 왜? 감동받으면 헌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올 때는 그냥 내려놓고 와. 다 내려놓고 다 떼놓고 와요. 다 떼놓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저는 옛날에 시계가 없어서 왜 그 얼마짜리도 안 되지만은 은혜 받으면 벗어놓는 거예요. 벗어. 저희 형님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시계를 끌어놓고 왔더니 나중에 집에 왔더니 우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다시 시계를 가져와가지고 야 돈도 안 되는 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다시 시계를 돌려줬어. 그 마음이잖아요. 그거라도 끌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다시 돌려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내놓으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쁘게 하고 와요. 아멘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 때 옷이 말이죠 알록달록보다는 단색으로 서로 다른 매치가 되는 것이 좋아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꽃 같은 게 옷에 있으면 좋아요. 꽃. 꽃이 막 이런 데 있으면 꽃 다 있나요? 꽃이 하나도 없네. 꽃이 막 이런 데 있고요. 환하게 예쁘게. 네. 근데 이런 옷은 안 됩니다. 이건 따라서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우중충한 옷. 네? 우중충한 옷.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검정색 계통으로 많이 입으셨네. 좀 밝은 색으로 입어요. 환하게. 유선호 선생님 좋아요 그거 그렇게. 네. 요 앞줄은 그래도 요 세 명은 고리티 네 좋아요. 아주 좋네. 네 이렇게 옷을요 이 양이면 밝고 환하게. 뭐 남자들은 정장이 저도 그렇습니다. 말하면 맨날 저 이 색깔이 이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이 양이면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자 하나님이 그냥 그냥 이렇게 모르고 안 보시는 눈, 코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보신다. 아멘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희서 들어왔냐고 내가 뭐하러 가면 놀라지 말고 영적으로만 나와 대화하면 돼요. 아셨죠? 자기 영으로 언제 귀신이 들어왔는지 사실대로 말 안 하면 한 대 얻어 맞아요. 안수기도를 세게 한다 그 말이요.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고 치유하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놀라서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면 저 밖에서 마귀들이 서가지고 자기 짝꿍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사람 웃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가면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주의의 군사 아니 그리고 나가시길 바래요. 그럼 마귀가 귀신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주인 마음이 변심했구만 나하고는 끝장났구만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가게 그렇게 해야지 저 나가면 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아멘하고 저희 가면 노메 여기서는 할렐루야 나가면 놀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많이 많이 받고, 그리고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 주간 더 준비하고 오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신 내린 것도 4시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근데 여러분 딱 해가지고 되겠어요? 오래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하고, 다음 주에는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다음 주에 환자들 좀 많이 데려오고요. 신병 다 데려와요. 신병. 신기 다 데려와. 신기. 신기. 그 다음에 헛것 보고 말이에요. 귀신 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데려와요. 다 데려와. 다 데려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91장 찬송합시다.